탑볼이 자주 나오는 분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? 체중 이동을 잘해라, 상체에 힘을 빼라. 그런데 어떻게? 탑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체중 이동은 어떻게 하며 왜 해야 되는지 오늘 골프 DNA에서 확인해 보시죠. 뒷단보다 더 아쉬운 탑볼. 일단 탑볼을 피하려면 아이언샷을 할 때 클럽 헤드가 지면에 떨어져야 합니다. 체중이 상체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경우에 스윙 중 손이 올라감으로 탑볼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지면에 쉽게 떨어져야 하는데요. 이렇게 하려면 체중이 하체에 실려 있어야 합니다. 일단 어드레스부터 양 발바닥에 뿌리가 내려앉았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며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면 체중이 양 발 앞쪽에 실리게 되며 자연스럽게 상체의 힘을 뺄 수 있습니다. 탑볼을 방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? 하체의 체중을 다 실어놓고 상체의 힘을 빼서 스윙하시길 바랍니다.